자, 이번에 찍어볼 홍연어예요. 이게 먼저 잡았던 거고, 이게 두 번째 잡은 거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는 좀 작은 종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요청받아가지고 간단하게 물고기를 해보자 해서 찾아보다가 홍연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홍연어가 신기하게 몸은 빨간색이고 머리는 또 트로피깔 그쯤 나는 신기한 물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홍연어 한번 준비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제법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세모두번. 이번엔 15cm로도 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낼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 빨리 끝날 수 있게 해볼게요. 세모 두 번. 가운데 맞춰서. 돌려서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가운데 맞춰서 하고, 이렇게 접기선을 내줄 거예요. 선 내고 선에 맞춰서 하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했죠? 이제 얘가 머리가 부분이 될 건데. 이렇게 머리. 여기는 지느러미가 될 부분이에요. 지느러미 될 부분을 예. 하고 여기도 똑같이 지느러미를 빼요. 하고 이제 여기가 머리 될 부분 이렇게 해서 턱이랑 입이랑 나눌 거예요.
돌려서 턱이랑 입이랑 나눠요. 이렇게 하고 위쪽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자, 됐어요. 여기서 적당히 눈가를 만들어요. 적당히 만들면 돼요. 적당히. 손톱 좀 자를 때가 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 대각 나오죠? 돌려서 여기를 살짝 빼서 끄트머리를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 선에 맞춰서 돌려서 여기도 똑같이 성을 내주고 여기는 여기를 깎아야 돼요. 여기는 턱이 될 부분이라서
여기랑 같은 비율로 깎으면 이렇게 돼서 턱 할게 작아지거든요. 여기를 깎아서. 이렇게 깎을 거예요.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고, 돌려서, 여기도. 하고 제 여기 여기는 여기 잡고 이렇게 올릴 거예요. 여기 각도 올리면서 일단 여기 선에 맞춰요.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비율이 안 맞아요. 여기 지느러미 할 부분인데 조금 안 맞아서 여기 선 맞춰서 이 가운데 선을 내요. 또 이렇게 이렇게 선을 내주고 다시 펴서 이번 여기 이게 2선이었잖아요. 이제 여기가 2선이 가게 맞춰줘요. 맞춰주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건 진열품이 너무 앞으로 왔으니까 적당히 뒤로 빼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이제 여기가 너무 걸리니까 됐다. 빼서 선에 맞춰서 해줘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진열라인을 좀 깎아야 되죠? 적당 부분 깎아줘요. 대략 이쯤 잡고 팍 깎는 거예요. 이쯤 잡고 여기랑 여기 맞닿게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선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로 여기로 지느러미 만들 거예요. 지느러미 아래쪽 할거 남기면서 조금 올려서 올리고 나머지로 이렇게 지느러미를 만드는 거죠.
하고. 맞추고 이렇게 깎아요. 깎은 거잘 집어넣고 거의 다 잡았죠?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실 때 여긴 풀칠로 한번 고정해 주시는 게 이렇게 안 흔들리고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할때 조금 올라오거든요. 하고 고정시키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여기가 조금 걸릴 건데 이렇게 꺾이는 거잘 처리해서 올리시면 돼요. 잘 처리했다 치고 이렇게 잘 올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아니요 한쪽 잘 꺾어서 내려주고 여기 거를 조금 더잘 다듬으면 돼요. 풀뚜껑은 바로 안 닫으면 여기 끝에가 굳어가지고 바로 닫는 게 좋아요. 보면 이제 거의 다 형태 나왔죠? 여기 이렇게 잡아서 조금 꺾어요. 꺾어서 곡선을 만들고 턱할 부분을 턱할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에 적당히 닿게 꺾어주고 여기도 적당히 꺾어주고
이렇게 아가미 다듬고 턱을 여기 걸치게 하고 돌려서 꺾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깎을 거예요. 또 적당히 깎을 건데, 여기 끝머리가 좀 찢어지죠? 얘가 좀 많이 두꺼워지는 구간이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깎아서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꺾고 끝머리 잘 정리하고, 너무 뾰족하니까 조금 접어 넣어서 정리하고, 또 이렇게 접어놔요. 여기도 접어놓고, 이제 여기를 지느러미랑 조금 벌리게 하고, 이제 끝에를 집어넣어요. 끝에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살짝 띄워서 살짝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여기도 살짝 띄워서 입체감을 주고, 거의 다 나왔죠? 여기는 끝머리를 좀 집어넣어요. 조금 집어넣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맞추면서 여기를 접어넣고, 접어넣으면서 이렇게 당기면은 잘 당기면 이렇게 턱이 잘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색종이라서 잘안 갈라지는데, 이렇게 잘 갈아버리시면 돼요. 이것처럼 잘 버리시면 이렇게 잘 턱이 나오는 거고, 이건 색종이라서 조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머리는 악어 거북 같은 거 접을 때도 유용할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죠? 저도 만약에 악어 거북 접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 접은 거 있다고 참고할 수 있겠죠?
있고, 여기를 좀 깎아줘요. 적당히 깎아주면서, 하면서 이 끄트머리 안에 있는 종이 적당히 빼서 이 끝에 풀칠해서 하면은 이렇게 입체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적당히 잘 당겨서 삐져나오게 하면은 이렇게 지느러미가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당겨서 적당히 빼주면 지느러미 나와서 이렇게 대강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머리 이렇게 좀더 꺾어서 다듬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더 연어스럽게 나오겠죠? 하고 이렇게 불려서 살집 같은 거 만들어주고 하면은 연어 완성되는 거예요. 홍연어? 네, 홍연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홍연어 접기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홍연어 접기 완성입니다. 끝. 이번엔 조금 빨리 끝났네요.